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8일, 한국은 19일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할까요? 네, 오늘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여기 씨는 후손을 말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이 로마서 9장 6절에서 13절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10가지 정도 요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고 말씀했는데요. 네,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대로 하면 땅에 떨어진 것 같지 않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위로 끝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죠. 왜 이 말씀이 나왔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 즉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선택하신다고 하는 그 원리가 성취가 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유대인이 불신앙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불신앙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원리의 한 예고, 한 성취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서 요점을 보면 표면적인 유대인과 내면적인 유대인, 겉의 모습으로 유대인, 마음의 그 유대인 이 둘로 그렇게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오 그 말씀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 내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며 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 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다 그렇게 동일한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둘로 나누고 있습니다.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 겉으로만 유대인과 참 내적으로 진짜 유대인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또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이렇게 나누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표면적 유대인과 내면적 유대인 여기서는 이 표현이 이렇습니다.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표면적 유대인은 육신 자녀이고 내면적인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이다 하는 것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는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후손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그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 내 후손이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네, 아브라함의 그 정통 정식 참된 후손은 이삭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또곧 육신의 자녀가, 아브라함의 육신을 통해 태어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후손으로 여김을 받느니라.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다른 뜻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아들을 영접하는 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자녀는 구원을, 개별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라 하면 이것은 아브라함의 후손의 유대인들을 인종적으로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인종적으로 유대인들을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라. 네, 뭐 우리가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네, 개별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유대인 전체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여기에 지금 표현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개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고, 여기에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전체에 그들을 가리킬 때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하갈이 낳은 애굽의 그 종이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와가 낳은 여섯 아들이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 온그 자녀가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삭을 택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네. 자, 창세기 18장 10절 말씀을 좀 이렇게 루즈하게, 그냥 좀 이렇게 줄여서 이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직접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삭, 네, 그를 낳을 것이고 그는 그와 또 그의 후손과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 맺으시겠다. 네. 자, 이삭의 후손이면 다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네,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자녀, 이삭, 이삭의 그 혈통을 다 받으면 다 구원받는 거냐?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일지라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질 때 구원을 받습니다. 이삭의 혈통을 가진다고 구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후손으로서 믿을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은 우리처럼 이렇게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냄과 부활을 통한 이 구원의 메시지를 그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여기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믿는 그 믿음과 근본적으로는 같지만 우리가 믿는 것과 똑같은 종류의 믿음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것을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여기 하나님을 아브라함 믿었는데, 그때 그 믿음으로 의를 얻었는데, 물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 십자가의 피 흘리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의를 여기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처럼 아브라함이 복음을 아주 상세하게 몰랐을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 네, 그래서 믿음은 아브라함도 역시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 이삭의 후손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삭의 후손, 약속의 자녀일지라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 인간이 타락을 한 후에, 아담이 이브가 타락을 한 후에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그 구원의 조건 역시 믿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에 구원의 조건은 항상 단 하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네, 아벨, 가인 다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벨은 가인과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서 의로운 자가 되었다. 아벨이 왜, 아벨의 제사를 왜 받으셨느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의롭담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인간의 에덴 동산 이후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동일한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네, 참된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 아까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 이스라엘과 내면적 이스라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또 육신의 이스라엘과 또 육신적인 이스라엘, 약속의 이스라엘, 약속의, 네, 약속의 자녀, 네, 육신의 자녀. 여긴 참된 이스라엘과 육적인 이스라엘. 뭐 같은 말이 이렇게 표현이 좀 달라서, 네, 네, 그렇습니다만 동일한 의미죠. 두 가지로 이렇게 항상 이스라엘이 두 그룹이 있습니다. 참된 이스라엘이 있고 육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또 약속의 자녀가 있고 육신의 자녀가 있습니다. 또 내면적 이스라엘이 있고 또 표면적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인데 참된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참된 이스라엘.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네, 여기 지금 참 이스라엘 나다나엘은 어떻게 예수님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나다나엘과 달리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굉장히 공격하고 비판하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그들이 나다나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배척합니다. 그들은 어떤 그 이스라엘, 육신적인 이스라엘. 저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들은 그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오늘 무서운 말씀을 얘기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는 마귀 자식이라니. 네, 얼마나 저들이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저들에게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저들이 믿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같은 유대인일지라도 저들은 표면적 유대인이요. 저들은 육신적 유대인이요. 저들은 가짜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의 혈통을 자기들이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또 율법을 받은 그런 그 백성인 그 율법을 따라 행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의를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너희가 났다.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더 화가 났죠.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죠. 네. 우린 또 그 본문 오늘 읽은 말씀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야곱을 택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도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데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네, 하나님의 이 선택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따라 이렇게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네. 야곱을 하나님이 어떤 그 행위를 미리 아시니까 행위를 어떻게 행할지 어떻게 믿을지 이거 보시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 야곱을 택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구원에 관한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주권적인 선택으로 행위로 아니라 주권적인 선택으로 택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네, 큰 자가 이제 에서가 그 야곱보다 조금 더 먼저 일찍 나왔죠. 그러니까 형님이에요. 그러니까 형님이 큰 자 형님이 이제 그 에서가 어린 자의 동생인 야곱을 섬길 것이다. 이건 뭐 당대된 것은 아니고 그 후손들 때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택함의 근거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데 사람의 행함과 전혀 상관없이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 2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한 것이죠. 너희가 구원을 받은 것은 너희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네. 구원은 하나님이 택하심으로 얻는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 우리의 어떤 행위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 또한 부르시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네,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부르시는데 미리 정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네. 그래서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네, 하나님은 사람의 행위를 미리 보시고 그 행위에 따라 결정하신 것이 아니라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정하시고 부르신다. 예, 그러면 이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하는 이 말인데요. 네, 야곱은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사랑하시고 에서는 감정적으로 미워하시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택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 둘 중에 야곱을 택하셨다. 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야곱을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택하셨다. 에서는 아니다. 네. 둘 중에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뜻이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그 더 나은, 더 높은 선택을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의 말씀이 여기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네,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에 지금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고 재물을 가볍게 본다. 뭐 재물을 미워하라고 하는 말씀은 여기 아니죠. 네, 뭐 재물을 사랑하는 탐욕을 경계했지. 뭐 재물을 뭐 미워하라. 뭐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습니다. 네, 재물은 뭐 우리가 쓰기에 따라 뭐 아주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 쓸 수도 있고 또 죽이는 일을 위해 쓸 수도 있고 중간적인 입장이니까요. 네, 네, 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은 중히 여기시고 에서는 경히 여기셨다. 네, 그런 뜻으로 우리가 그 아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말씀 보면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네. 뭐 우리 목숨을 미워하고 뭐 부모를 미워하고 처자를 미워하고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그래야 예수님 믿을 수 있냐?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여기에 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 중심, 가족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한다. 네. 부모, 뭐 처자, 형제, 자매 사랑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는 말라. 네.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기는 그리고 가족들을 또 사랑하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야곱은 택하시고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렇게 말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마찬가지 말씀입니다. 나의 생명을 미워하라고 성경에 말씀하지는 않죠. 네, 이 말씀은 내 생명을 사랑한 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네. 우리 자신을 미워하라. 네, 뭐 그런 의미의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보다 우리 사랑을 우리를 더 사랑하면 이게 잘못이다고 하는 것이죠. 네.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네. 언약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그것을 이제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않고 버리신 네. 그것을 이제 에서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구주로 영접하시고 가까이 가장 가까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심으로 여러분의 전파 여러분의 방송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과 칭찬과 보상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해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문자 그대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넘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이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이 헌금하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 계좌를 통해 여러분이 그렇게 헌금하시고 주의 일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